10초 요정이라고 예. 10초 동안 카메라를 보고 예. 매력 발산을 해주신다는 아, 예. 거네요. 가능할까요? 아, 그럼요. 예. 또 아이돌 출신이기 때문에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. 어, 벌써 끝났어요? 아, 역시 10초로 저를 다 담기에는 부족하군요. 가오리를 닮았다. 아, 가오리는 아니죠. 보신 적 있으세요? 그냥 돌고래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? 예, 네, 아, 그냥 이렇게 돌고래로 해주세요. 돌고래도 똑같생겼네, 돌고래랑. 안녕하세요. 가수 김지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굉장히 보고 싶어요. 여러분 잘 지내죠? 아프지 말고 기다려주세요. 그럼 어떻게 지내셨어요? 제가 컴백을 안 한 지가 꽤 돼가지고요. 새로운 앨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. 그리고 또 앨범 준비를 하면서 여러 방송 활동을 했었고요. 네, 그렇게 항상 팬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. 일단 음악을 생각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뮤지션 김재환으로서의 그 역량도 그룹 때보다 많이 는 것 같고 성장한 것 같고 무대 위에서 어떻게 연출을 할지 혼자서 어떻게 채워야 할지 예전보다는 뭔가 조금 노련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. 네. 그럼 솔로 활동에 하면서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? 무조건 팬분인 것 같아요.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막 입 발린 소리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지금 너무 팬분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왜냐면 그룹을 하다가 솔로로 나와서 정말 저만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다 생각하고 이분들 때문에 항상 늘어야 한다 더 나은 무대를 보여줘야 된다 라는 마음이 좀 커진 것 같아요. 예.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기야 뭐 그때가 훨씬 많았지만 지금이 저는 만족도는 진짜 100에서 120? 예, 진짜 100 그 이상의 만족도를 가지고 좀 솔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. 지금 제가 지금 머무는 회사에도 너무 감사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솔로가 돼서도 계속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 또 그거를 또 제가 느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제 자신한테 감사하더라고요. 이번 활동 계획은 그냥 뭐 사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. 앨범 내고요. 우리 팬 여러분들 그 관심과 사랑 받으면서 열심히 음악 방송 돌고 방송 나와가지고 곡 홍보도 한 번씩 하고 예능 나와서 팬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기쁨 나누고 재밌을 것 같고 이번엔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런 뮤지션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에요. 아티스트처럼 여러 가지 뭐 패션으로도 보여드리고 뮤비의 결 자켓, 사진 이런 걸로 많은 모습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사실 아직은 아티스트 얘기를 많이 못 들어왔어요. 그 아이돌 이미지가 아직 있어서 저번에 제가 그 불예명곡 프로그램 나갔을 때도 끝나 PD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냥 춤 잘 추고 노래 잘하는 그냥 아이돌인 줄 알았는데 편곡도 하고 기타 연주를 하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티스트처럼 느껴졌다. 되게 뿌듯했어요. 네, 그 얘기 들었을 때. 그래도 아직은 아이돌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좀 깰 수 있도록 앞으로 행보를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성장했다고 느낄 때는 노래를 해석할 때 예전에 불렀던 노래들도 지금 부르면 또 다르거든요.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해진 것 같고 발성도 제가 따로 연습을 레슨을 받고 해가지고 이 뭔가 소리적인 연구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그때보다 편해졌고
발음하는 것도 그렇고, 예, 네, 아무래도 제가 편하게 불러야지 듣는 분들도 편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, 네,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연습 중이에요. 예. 네. 일단은 그 스토리텔링인 것 같아요. 제가 이 곡의 주인공이 돼서 그 주인공이 그 누구도 아닌 내가 되어서 제 성격으로 제가 표현하는 이 느낌이 너무 재밌고 그게 너무 진정성이 있더라고요. 예. 네. 그래서 해석? 해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만의 해석, 저만의 감정. 베스트 커버 시아 샹들리에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고 팬분들도 좋아해 주시지만 저는 그 제 친구들 남자애들 있잖아요. 걔네가 와 하는 거에 너무 그 기분이 좋더라고요. 샹들리에가 굉장히 좀 좋아해 가지고 베이스를 뽑겠습니다. 아, 저는 순얼방음, 순진한 얼굴에 방탕한 음색,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약간 노래를 조금 섹시하게 부르는 걸 좋아하거든요, 사실. 근데 그런 노래를 아직 부른 적이 없어요. 세고 섹시한 그런 음악들을 또 부르는 거를 표현하는 걸 자신 있어가지고. 예, 네, 그 순얼방음이라는 별명이. 진짜 맞는 것 같아요. 네, 좋은 것 같아요. 마음에 들어요. 네. 안녕 시리즈 중에 네. 베스트 안녕 무엇일까? 안녕이란 노래가 전 제일 마음에 들어요. 그 세 곡 중에. 가오리는 아니죠. 가오리는 아니죠. 보신 적 있으세요? 아 지금 좀 근데 다행히 가오리가 좀 귀엽네요. 귀여운 가오리네요. 그래도 그냥 돌고래라고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가오리가 넓잖아요. 예, 네, 아 그냥 돌고래로 해주세요. 돌고래도 똑같이 생겼네. 돌고래랑 굳이 이렇게 넓은 거를 똑같이 생겼는데 잘 됐어. 예, 오케이. 오케이, 가오리요. 저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겠습니다. 10초 요정이라고 예. 10초 동안 카메라를 보고 예. 매력 발산을 해주신다는 거거든요. 아, 예. 가능할까요? 아, 그럼요. 예. 또 아이돌 출신이기 때문에. 시작!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. 끝. 벌써 끝났어요? 아 역시 10초로 저를 다 담기에는 부족하군요. 저는 이거 하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은 사랑해요 하는데 태진아 선생님 자꾸 생각나가지고 여러분 사랑해요 이렇게 생각나가지고 아 다음부터 이거 안 되겠다. 만족하세요 10초. 네? 전 사실 근데 이게 제일 저의 편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. 저는 원래 막 매력 어필을 막 박지훈이처럼 막 윙크를 하고 잘 못하겠어요. 사실 진짜 너무 어렵고 그렇습니다. 항상 네. 올해 길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 한 곡 만나는 게 올해 목표예요. 한 곡, 딱 한 곡. 원래 저를 빛낼 수 있는 대표곡 하나 생기는 거. 1등 아니어도 그냥 그 차트 안에서 길거리에서 많이 나오는 거. 그런 거 만나는 게 목표. 네, 팬바타 시청자 여러분, 가수 김자연입니다. 너무 오늘 인터뷰 너무 즐거웠고요. 많이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빨리 보고 싶네요.
네, 얼른 그리고 제 앨범 4월에 또 나오니까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노래로서 위로와 또 굉장히 그런 즐거움 드릴 수 있는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감사하고 건강하세요. 사랑합니다. 안녕. 저는 어떤 날엔이 제일 좋아요. 뭔가 너무 좋아요. 진짜 그 감성이 너무 좋아요. 나중에 일본에 가서 일본말로 부르고 싶어요. 그래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너무 좋아. 그거 막 오모시테구요 시미와 케미오데 시미테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좋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.